的孙女婿啊！有那爱情，爱情，爱情，你要哪些哟？바닥에두애벌레 뒤에좀보여줘봐알파니스타일동남해수욕장의일주멋있다아아그 얼굴이나오나요시끄럼시끄럼시끄럼문좀열어주세요잘나와역시음식더내까지안나오네아해뜬다밑에해가남아있어오진짜똥싸대요똥싸대요오늘은어제거제도홍남해수욕장에서1박하고부산부채북역으로가는중입니다드디어가족팬도쓰고잼도할수있는날그래그래잼파티오늘은블루가오빠블루가언니와함께합니다또자꾸블루가래금정산부채바위북벽도착여기는크랙이많은북벽이고요번개길은라인이왜저래대박 번개라서아지은씨어디지울산바위번개길가봤어요가봤죠금정산북벽기존 A 를등반하고있는블루라오빠입니다여긴조금춥네요많이다리시려발시려죽겠어학바위만큼추운것같아아손시려하다등반안해서 겁나춥구만만병하다오자니까아유어서서여기하필이넣고뭐하는거죠여기주머니가엄청크거든요아발안실으려고쏙대박다섯바퀴주머니크다발안시렵게등반할수있어요꿀팁설마그렇게입고등반하는거아니죠맞는데요벗으세요배지모드너무웃겨요파타고니아유지금신발빼고다파타고니아다잠바안벗어요민지씨여기주렁주렁달고가려면잠바벗고가야되네 곰은곰은돼지짤너무손시려
없어. 오, 민지. 나이스. 멋있어. 산타 민지님. 여기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추워. 손가락 없어진 것 같아. 오, 나이스! 영주에서의 단캐. 꿀맛이지. 이거 막, 중반 폭이 손가락 잘릴 것 같고, 발가락 잘릴 것 같아. 벨류가 표 케이크. 저기 올라가고 있는 벨류가 오빠. 번개, 번개 모양으로 생긴 크레이 보이시죠? 저기가 번개끌입니다. 찍는 거 취미신가 봐요. 몰랐는데. VJ 벽이 벽. 먹방. 산타 민지. 중반 벨루가 37. 롱 테이크. 촬영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세요? 아나요 벽이 벽님? 장캐 맛있다! 화이팅! 화이팅! 일어나! 민지는 껍질까지 다 먹는데 저는 껍질 먹을 수요. 껍질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껍질에 영양소 껍질 진짜 많은 거 알지? 그리고 껍질 먹어야 빅동. 사과 껍질도 나는 먹기 싫어서 벗겨 먹어. 음? 민지는 사과 껍질 먹어. 엑스트라 뉴트리션. 그리고 또 없다. 나머지는 똑같이 먹어. 고구마 맛있어. 고구마 꿀팁은요, 고구마를 구운 다음에 차에 하루 숙성시키면 차가 차가우면 도움돼요. 맛있습니다. 고구마 그 훈인에 타박고구마 좀 맛있고요. 육지도 민호 고구마 식품. 조금 민어 식품 맛있는데 뒷광 건가요? 방구 아니요 앞광고. 방구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몇 개 고구마 유목민 하다가 정착한 게 훈인의 고구마였어. 그리고 유명한 김희준 고구마 먹어봤는데 그거는 진짜 별로였어. 나는 민지도 맛 없다고 했어. 아무 맛도 안 나. 그냥 그냥 맛 없고 있고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식감밖에 맛. 없어. 약간 이것은 고구마 식감. 그 막 정글의 법칙 같은데 보면 막 열매 따서 구워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의 맛.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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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북벽 탈출, 남벽 도착.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온사? 온사. 온사 가자. 눈 오는데 눈? 비긴 어게인 11A 어려워요. 거의 원볼트, 아 투볼트 원 텐션. 아닌데 원볼트 투 텐션인데. 그냥 지나간 데도 있었어. 재밍 재밍. 푸치바의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거기 서시죠. 여기는 지금 부채바위 남벽이고요. 아까는 북벽에 있었는데요. 3시 3분 전인데 해가 다 지고 추워졌어요. 여기는 아까 로컬 아저씨가 말해줬는데 한 10시부터 2시까지 등반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해가 져가지고 춥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루트를 했지요? 오늘은 북벽에 먼저 가서 재밍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두 개밖에 못하고 남벽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도 두 코스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북벽에서는 어떤 코스를 했나요? 북벽에서 인터뷰를 못한 이유는 뭐죠? 너무 추워서 할 수 없었고요. 처음에 벨루가 오빠가 걸어준 무슨 A 기존 A? 기존 B? 아무튼 거기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번개길, 거기 라인이 멋있어서 번개길 3등! 빠밤! 빠밤! 원사로 원사! 빠밤! 빠밤! 원사 성공했습니다! 남벽에서는 뭘 했죠? 남벽에 와가지고 처음에 10A라고 했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래도 원사! 빠밤! 빠밤! 그래서 11A를 도전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서 못했어요. 루트 이름은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 근데 북벽은 크랙이라 가지고 캠을 많이 쓰고요. 그 볼트가 없는 데가 많아서 캠을 꼭 갖고 와야 되고, 남벽은 이렇게 볼팅이 다 돼 있습니다. 캠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첫 볼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 손오공 같은 거, 그런 거 여의봉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첫 키 거는 거. 근데 첫 키 그리고 만약에 못 걸면 어떻게 하면 되지? 못 걸면 그래도 한 개는 걸긴 걸어야 돼. 저희 방법은 시원대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그 바로 옆에 루트에 킥을 걸고 줄을 걸고 내려와요. 근데 무슨 말인지 말로 하면 잘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남벽의 특징은 홀드가 다 방향성 홀드라서. 맞아, 쏟아져 저 꼭대기도.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방향성 홀드. 민지 얼굴에 이렇게 뭐가 났어 이제. 여기 났고 여기 두 개가 났네요. 또 어제처럼. 자, 1, 2, 3, 4번 루트를 했는데 그게 10A인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올라갔는데 너무 어려워. 아, 10A인지 뭔지 몰랐다. 그냥 10대요 라고 어떤 로컬 분이 말씀해 주셨고, 아 10대구나, 10대는 선등 서야지 이러고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서 하고 어쨌든 그래도 플래싱 하고 내려오니까 아 10C인 것 같다 했는데, 이제 마침 또 로컬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써있는 거에서 두 그레이드를 올려라 이랬는데 딱 맞았고요. 파방 파방. 딱 맞췄고요. 파방 파방. 그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루트를 했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10A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거기를 붙었는데 루트를 잘못 찾아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하느라 거기는 플래싱 실패 2-10. 파방! 파방!
오늘 왜 이거 어디 뭔지 알아요? 북벽에서는 왜 한 판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아, 북벽 진짜 북벽 기존 A 줄 걸려 있었고 와우 와우 캠 따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오니까 손 아예 감 손 여기 이렇게 마지막 마디 잘려 있었고 발가락 첫째 마디 잘려 있었고 화나서 그만 북벽 안 해 너해 이랬는데 감각이 아예 없었어요 감각 오늘 감각 아예 없었고 진짜 너무 아팠어 그냥 아팠어 코가 엄청 빨개졌는데요 이제 왜 여드름 나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씻는데 으윽 들어 으윽 자 이제 향은이 소가 오늘 왜 등반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매일 등반하려고 아껴두는 저, 겁니까? 저 일반인이에요 클라이머 아니에요 일반인인데 클라이머 조금 배웠어요 오빠 숨었어 재지셨나요? 오늘 벨루가 오빠가 그 위에 줄 걸고 우리 사진 엄청 열심히 찍어줬어 맨발의 투혼 짝짝짝짝짝짝 빠방 빠방 맨발의 투혼 멋있어요 물끄러. 멋있어요 거제 오빠야 거제 오빠야 나중에 낚시하는 거 보여주세요 빠방 빠방 지금 너무 추워서 그냥 막 눈빠 가지고 찍어먹으면 맛있는데 오 진짜 커플을 한 잔 마시려고 해요 머리 머리요 슬프 머리 등반 끝나고 너무 배고팠어 자 먹읍시다 이거 맛있어 간장 간장 모버스 커피 하나는 부산에서 유명하다 해가지고 어 뭐야? 뭐야? 떡볶이 맛있어 국물은 좀 매웠는데 떡은 먹으니까 별로 안 매워 쌀떡인가? 튀김 맛있겠다 민지야 이거 먹어보지 여기 지금 식당인가요? 지금 저녁 준비해요 저녁 메뉴 뭐예요? 저녁 메뉴 오리 먹고 민지는 고기를 안 먹어서 볶음밥 해주려고 감자를 깎고 감자를 썰고 있어요 차 안에서 접시랑 도마랑 칼이랑 쓸만한가요? 네 아주 좋아요 오늘 저녁 맛있게 해줄게요 고맙습니다 당근은 좀 고난이도 오야 칼로 얼굴 긁으면 어떡해 오늘 볶음밥에는 당근, 감자, 그리고 계란, 그리고 콘, 옥수수 콘을 넣을 예정이에요. 너무 배고파서 가자마자 후다닥닥닥닥닥 해먹어야 돼서. 그 헤드레스트 뒤에 수건 뭐예요? 어디에 쓰는 거죠? 이거 발 닦는 수건. 발 닦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 여러분 그 모모스 커피도 맛있고 그 옆에 있는 튀김집 강추합니다. 꼭 가보세요. 무슨 날 저녁? 마지막 날 그...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모르겠어 각자 너무 바빠 상대미야 거기에 캠핑 원래 야영장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가 막혀있어서 30분이 아니 거의 1시간이 걸려서 다른 데를 찾아서 왔어 한세풍 어머니 다리 좀 오므려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기름 피거든요 우리 기름 피거든요 민지야 침대 좀 갖다 놔 이제 벌써? 알았어 자 두 번째 요리 언니 이거 우리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거 차에서 쓸어 왔어 당근이랑 감자 한 병을 내가 쏠고 우리 이럴까봐 이렇게 헤맬 줄 알고 뭐야 이 예쁘진 않지만 오래 익혀서 딱딱하지 않게 해줄게요 아 잘했다 수고했어 라면 줄 됐다 매운 거 라면 줄 됐다 매운 게 뭐였더라? 열라면? 아니 틈새라면? 아니 있잖아 걔 있잖아 불닭볶음면 맞아 그거를 그 오리 기름으로 해서 이렇게 해먹었는데 와 대박 맛있어 싱거워 싱거워? 싱거워 언니 순두부 좀 건져 좀 여기 식당이요 식당 메뉴는 순두부라면 요즘 핫한 거 아시죠? 순두부 다 녹은 거 같아 근데 아니야 있어 밑에 조심 우와 산타크로 대표 주자 김민지 단판이야 단판
거제 오빠야네 대표주자 군산의 딸 김효야 용인의 딸 김민지 한판 한판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안되면 설거지 가위바위보. 아 누가 이겼어? 아니 비겼어. 아 비겼어? 안 보여 정말. 이긴 줄 알았어. 조용히 하라고 오라는 거 아니야? 안 되면 설거지 가위 가위 안 되면 설거지 가위 가위 늦게 됐어 늦게 됐어 늦게 됐어 늦게 됐어 늦게 됐어 내 내린 거 봤어 이 자식 내 봤잖아 내 내린 거 봤잖아 야 해줘야겠다 지금 9시 22분이에요 금정산 주차비 5,000원이에요 길에도 되던데 설악산인가요? 5,000원 동문 유료 주차장에 5,000원 내고 차 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걸어가 왼쪽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등지고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 바로 왼쪽에 산책로 등산 입구가 나와요. 완전 큰 도로. 거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이 이곳은 금정산 동문입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쭉 가면 안 되고 옆에 북벽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요? 한번 같이 볼까요?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 문을 통해서 가면 표지판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끝. 그래서 이제 울타리가 나오고 왼쪽에 능선이 보일 때 어떻게 가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바위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 바위를 왼쪽으로 두고 네. 여기 보시면 길이 있어요. 여기 그 뭐지 억센가 갈댄가 여기 사이에 난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가다가 좌회전 무명리지. 무명리지에는 띵바위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띵바위가 보일려나 모르겠네. 바로 무서워 띵바위 여기 이렇게 쭉 길을 난간 넘어서 길을 따라오시면 왼쪽은 남벽 오른쪽은 북벽입니다. 오른쪽은 여름에 오시고요 남벽은 겨울에 오시면 되고 거기가 왼쪽 거기가 왼쪽이거든요. 왼쪽은 북벽 오른쪽은 남벽입니다. 크랙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 10일 이상 잘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남벽 북벽 남벽 북벽